공부룻,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장승댕이 암컷 산란 세팅을 했습니다. 거의 1000마리를 산란을 받아보겠다고 제가 했었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산란 해체를 한번 해볼 건데, 과연 몇 마리가 나올지 여러분들 한번 시원하게 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깐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장승댕이 산란 세팅 해체를 할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게 거의 한 70리터, 100리터 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암컷을 제가 7마리, 8마리 세팅해 놓은 것 같았는데, 짜잔, 바로 이 산란 세팅입니다. 자, 위에는 좀 약간 참혹해가지고 제가 자 제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다 빼놓은 상태고요. 암컷들은 다 성충들이 죽어 있었어요. 이제 산란을 다 마치고 죽어 있었는데, 야, 잠깐, 우선은 여기에 애벌레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지금 7마리인가 8마리인가 성충 암컷을 세팅을 했었거든요. 자, 이거를 오늘 한번 진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부어보고 알이나 애벌레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밑바닥을, 이야, 여러분들 봤습니다. 저는 보여드릴게요. 투군조아 친구도 지금 옆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같이 왔거든요. 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가 나올까요? 제 생각에 우선 최소 100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 야, 진짜 많다. 자, 이거, 예, 개봉박두? 이거 들면은 이제, 톱밥 카스테라가 나옵니다. 카스테라 빵 아시죠? 네. 톱밥 카스테라가 이제 나옵니다. 야, 카스테라, 이야. 이거 엄청 많어. 와, 근데 벌써 3명이 됐네. 와, 몇 마리일까? 우선은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수풍뎅이 유충만 보면은 맨날 우리 초등학교 우리 후배들이 생각이 나요. 아,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티님도 만나 뵈가지고 우리 같은 학교 이제 동창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자, 와, 아리나 애벌레 나올 줄 알았, 1령 애벌레 나올 줄 알았는데 3령 애벌레가 나오네요. 자, 우선은 다 싸그리 모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헤헷. 야, 이게 재밌네. 발굴하는 재미. 오, 뭐야. 이거 지금 탈피하는 중이구나.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탈피하는 중인 거예요. 이게 3령이고요. 이게 탈피 껍질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 머리 색깔이 다시 검은 색깔로 변합니다. 우와. 이거를 부셔보자. 야, 오, 여기 작은 애 나왔다. 난 이렇게 작은 애들이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애들이 귀여워요. 아, 작은 애가 나왔네. 아, 아리랑 애벌레는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자, 나 진짜 100마리 나와야 되는데. 이야, 진짜 많어. 자, 본격적으로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자, 띵띵 띵띵. 야, 진짜 대가리 짱 커. 대가리 대가리. 오, 얘는 머리 짱 작아요. 얘는 2령인데 이제 좀 있으면 3령 되려고 탈피방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이제 3령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오? 예상외로 많이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인데, 원래 산란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마리 암컷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알을 낳았는데 또 거기다 이제 해치고 다녀서 이제 알이 파괴됐거나 다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오, 여기 알도 나왔네. 오호, 마지막으로 나온 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 여기 한 마리 더 나왔다. 이야, 톱밥을 샅샅이 지졌는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마리. 둘, 넷,
여섯, 여덟, 열, 20마리, 둘, 넷, 여섯, 여덟, 열, 30마리, 둘, 넷, 여섯, 아유, 37마리 나왔네요. 자, 필리핀에서는 이 친구들이 해충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기대온 장수풍뎅이라고 너무 사탕수수 뿌리를 너무 갉아먹어서, 그래서 이제 농업에 방해가 된 데서 해충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는 예전에 멸종위기까지 갔던 생물 중 하나인데 지금은 기하급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애완곤충 겸 식용곤충 장수풍뎅이 번식 성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냥 가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추추추추 써있죠. 이게 바로 추황라인, 바로 극태왕사슴벌레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번데기 방을 만들어 놨길래 어느 정도 친구가 나올지 궁금해서 그래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수컷은 많아요. 제가 수컷은 많아서 암컷이 있으면 좋거든요. 야하, 좋아요. 한번 파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번데기 방을, 오, 성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수컷이다. 오, 수컷이네. 과연, 짜자잔. 아, 수컷입니다. 짜잔. 아, 엄청 굵진 않아요. 엄청 굵진 않은데, 오, 이쁘다. 야, 그래도 이쁘게 나왔어요. 오, 확실히 턱이 굵어요. 야, 이쁜 수컷 한 마리 개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한번 해볼게요. 오, 이 친구도 수컷인가? 제 생각에 암컷 같은데, 번데기 방이 아까 굉장히 작길래 암컷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컷이 나와버렸네요. 자, 번데기 발굴은 언제나 해도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기를 때 이렇게 번데기 방에서 성충을 꺼내는 재미로 진짜 키우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키워본 사람만 알고요. 이걸 키움으로써 약간 자신감도 생깁니다. 예, 번식을 해서 성충까지 키웠다. 자연에서는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집안에서 키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죠. 자, 번데기 방을 부셨는데, 오, 이번에도 성충이 되어 있네요. 번데기가 아니라 성충이에요. 오, 이번에도 수컷이다. 야, 나왔다. 짜잔. 자, 수컷이 나왔어요. 아, 이 친구도 턱이 그렇게 굵진 않아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극태라고 해서 다 좋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약간 아쉬운데, 우선 수컷. 여러분들,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살살해야 돼요. 진짜 번데기가 민감하거든요. 진짜 살살해야 돼요. 제가 사슴벌레 번데기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극태왕 사슴벌레 번데기를.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 오, 수컷인가 얘? 아, 얘도 수컷이네. 오, 이럴 수가? 수컷 복이 터졌습니다. 자, 좋아요. 아, 나왔어요. 자, 오. 야, 턱이 그래도 이 친구도 굵직하네요. 여태까지 나온 친구 중에선 제일 굵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턱도 어느 정도 두껍고. 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번데기가 머리를 피고 날개를 피고 수납을 하고 해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야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 후딱 하고 복귀하도록 하죠. 자, 얘는 번데기인지 성충인지 모르겠는데, 아, 왜 암컷이 안 나올까요? 큰일 났네요. 와, 얘도 수컷이야. 어떻게 된 게 다 수컷이네. 짜잔. 헐, 이 친구도 별로 굵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번데기만 좀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4마리 해체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긴 한데, 극태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극태로 나오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오늘은 딱 한 마리 좋은 거 건졌고, 전 타임에 좋은 거 몇 마리 나왔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겠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